밤새 바람이 심상치 않더니 결국 사단이 났습니다. 안 날아간 거는 빼지 마시고요. 날아간 것만 이렇게 저거 빼주시는 거. 알겠습니다. 하실 수 있겠어요? 네, 네. 네. 경우님 여기 안 쉬어, 깍지 안 쉬어진 데부터는 잘라낼게요. 네. 얼마 전에 정비를 마친 부대 앞 포도밭이 강풍 피해를 본 건데요. 홀로 농사를 짓는 김용길 할아버지의 속이 아주 타들어가십니다. 아, 아빠도. 피해가 많죠. 이게 사람 사가지고 다 해놓은 건데 또 이렇게 내버렸어요. 이거. 어디서 근무하는 거예요? 저희 대민 지원도 군인의 본분 중에 하나. 할아버지를 위해서 장병들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. 할아버지 뭐하세요? 잡채? 아이고 얼마나 고마운데요. 이렇게 해도 내가 큰일 못 빌게요. 혼자 역시 20여 명의 장정이 나서니까 하루 걸릴 일이 3시간 만에 끝납니다. 감사합니다. 내 손은 두려워. 자, 고마워요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12시간 넘었죠.